대한민국의 미래 잼민이들의 삶은 어떨까? 두 잼민이의 일상을 밀착 취재해 보았다. 누구세요? 누구야? 저 촬영하러 왔는데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랬어요. 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통화했잖아요. 그 아저씨 맞아요? 아, 네, 맞아요. 30분 만에 문을 열어준 아이들. 막기! 우리 태권도 검은 띠거든요? 김호띠요? 뭔 소리야! 근데 이거 아빠 벨트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검은 띠거든요? 태권도 모르면서? 근데 아저씨 반모 가능해요? 만나자마자 반모를 요청하는 잼민이들.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여기 태권도! 갑자기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아이들. 저기 저 촬영 좀... 아, 오늘 두 잼민이들의 일상. 잼민이요? 아니, 초딩들의 일상. 초딩이요? 이거 완전 비하버리는 발언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사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초등학생들의 일상.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 초등학교 4학년 일반 태권도 검은띠 임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 초등학교 4학년 일반 태권도 검은띠 임슬기입니다. 태권도 연습에 열중인 아이들. 모임 가서 늦게 와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아. 어, 여기 뛰어보자. 그래, 야, 믿고 말려보자. 어, 보자, 보자. 와, 민구 언니. 이두리의 외모를 신경 쓰게 만드는 애. 나 민구 언니한테 댓글 달아야지. 갑자기 댓글로 등산을 한다. 이건 하트 주겠는데? 초딩들에게 댓글 하트는 명예 훈장이다. 야, 하트 받을 것 같아. 나도 달아야지. 언제부터? 이게 초딩들의 특기 주접 댓글인가? 야, 너 완전 센스 있다. 짱이지. 저 완전 센스 있죠? 네, 저 뭐. 댓글 추천 수도 완전 많이 받아봤어요. 야, 지금도 추천이야. 우와, 추천해야겠다. 추천 2 감사합니다. 구걸 죄송합니다. 추천 수가 오를 때마다 수정도 필수다. 어, 선생님 미역? 나도 미역인데? 어, 진짜? 어, 레이디액션 저도 보는데. 어, 아저씨 이번 영상 몇 번을 봤어요? 예? 전 1바로 봤거든요. 아저씨는요? 전 뭐 거의 15만 바? 헐, 슬기 언니가 비형은 다혈질이라 그랬대. 헐, 나도 비형인데? 나 댓글 달아야겠다. 다혈질은 무슨 병일까? 어휴. 심각한 표정으로 참교육 영상을 보는 아이들. 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맞아,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아. 댓글 달아야겠다. 응. 시도 때도 없이 반모 요청을 한다. 반모 되면 좋겠다. 어, 야, 급식 걸서 언니들 수영복 껐어. 어, 이봐 이봐 이봐. 댓글 먼저 달아야지. 빨리 빨리.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을 남기는데. 어, 엄청 빨리 달았어. 어. 영상 아직 안 보신 거 아니에요? 뭐가 웃기다는 건지. 영상 보는 것보다 댓글 1번가 더 중요해요. 야, 근데 우리도 유튜브 영상 찍어야지. 어, 유튜브도 해요? 네, 저희 슬기 선양 합쳐서 슬량TV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22명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밖에 나가서 준비물을 먼저 사오자. 그래, 우리 그러면 옷부터 갈아입으러 가자. 네. 저희 다 입었어요. 영락 없는 초딩 패션이다. 신발 신발 힐 신자 힐. 그래, 엄마 구두. 나 이거 높은 거 이거 신을래.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엄마 구두를 신는다. 나 이거 신고도 잘 걸을 수 있다? 어, 나도 가자. 갓 태어난 기린 새끼들처럼 걷는 초딩들. 근데 너 구멍 잡지 다 벗겼어? 아, 나 화요일 것까지밖에 못 벗겼어. 야, 빨리해. 그리고 나 저번 주에 들켰어. 아, 근데 초딩이라고 막 그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헤어 화장품? 저희 여기서 쇼핑할 거예요. 초딩들의 쇼핑 성지 다이소다. 어? 오자마자 화장품 구경부터 하는 초딩들. 야, 요즘 중고딩 언니들 이거 발라 일진 언니들. 어, 이거 틱톡에서 본 거 같은데? 초등학생이 화장품을. 초등학생은 화장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비하 발언 좀 기분 나쁘네요. 비하 발언의 정확한 뜻을 알기나 할까? 어, 틴트 여기 있다. 어, 클렌징 폼. 이거 화장도 잘 지워야 돼. 맞아. 일진 언니가 말해줬어. 근데 너 얼마 했어? 나 5,000원. 난 4,000원. 이거 만 원인데? 아저씨, 1,000원 있어요? 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못 사겠다, 이거 1,000원짜리. 맞아? 죄송하다. 티트거리기 영상 찍고 나서 오디션 지원 영상. 화장품을 사고 영상 기획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야, 저쪽으로 가지 말자. 중학생 일진 언니들 있어. 이거 뺏긴단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제일 무섭다. 일진들을 피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 티트거리기
자기 영상 먼저 찍을까? 아 그래? 본격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는 초딩들. 됐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0년생 슬량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틴트로 틴트 바르기 대결을 해볼 건데요. 누가 더 잘 바르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틴트를 다이소에서 3개 샀는데요. 이거는 딥레드예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건데 누드베이지? 누드는 야옹이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그럼 발라보겠습니다. 왜 꼭 틴트 바르기로 대결을 하는 걸까? 이렇게 꼭 손을 묻어요. 쭉 이렇게 틴트 발라봤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잘 발랐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선영이, 저는 슬기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주시고 만약에 악플 달는 사람 있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놈의 명예훼손. 안녕.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아이돌 지원 영상 찍을 거예요. 저희 옷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야 우리 엄마 방으로 가자. 아 그래. 초딩들의 전용 의상실 엄마 방. 와 너네는 화장품 완전 많다. 초딩들에게 엄마 화장품 때는 보물 창고다. 본격 옷장 털기가 시작된다. 나 이거 입을래. 나는 뭐 입지? 이거 어때? 아이돌 느낌이야. 와 완전 예뻐. 아저씨 우리 이걸로 갈아입고 올게요. 아저씨 우리 아이돌 옷 다 입었어요. 아직 어려서 이런 옷은 좀. 아니 초등학생은 이런 거 입지 말라는 법 있어요? 어른들은 입잖아요. 빨리 찍자. 안녕하세요 슬량 거리예요. 저희 아이돌 지원 영상입니다. 방탄 오빠들 보고 싶어서 아이돌 지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스위트걸의 후배인 모양이다. 정말 초등학생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악플은 노노노. 슬량TV 구독과 좋아요는 예스. 이제 편집해야겠다. 편집도 할 줄 알아요? 초등학생 편집 못하는 법 있어요? 비아바론이야. 뭘 물어보지를 못하겠다. 빨려서. 비바비디오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 초딩 유튜버의 필수 어플 비바비디오. 편집 완전 잘해. 야 이제 업로드한다. 응. 야 설명란에 반모 가능 써야지. 맞다 됐다. 근데 1, 2년생은 받아주지 말자. 반모 1, 2년생까지만. 야 우리 학원 갈 시간인데? 학원가요? 우리 학원 피아노 학원이랑 태권도 학원 두 개나 다녀요. 우리 도복으로 갈아입자. 아저씨 나가주세요. 네. 도복에다 아빠 벨트까지 야무지게 입었다. 그냥 틱톡이나 찍고 싶다. 학원 갈 시간만 되면 힘이 쏙 빠진다. 한홍치기 싫다. 난 다이엘이야. 오늘도 한 번 치고 두 번 부어야지. 나도. 야 맞다. 나 저번에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아래 만졌는데 코딱지 있었다? 그거 난데? 아 더러워. 예. 예. 야 우리 영상에 악플 달렸어. 뭐래? 잼민이들 뭐하냐라는데? 야 이거 명예훼손이잖아. 맞아 이거 비하발언이니까 우리 신고하자. 지금한테 신고. 얘들아 너 학원 늦었다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학원 가야지. 그래. 근데 반모가 뭐야? 대한민국의 미래, 태권도 검은띠, 두 잼민이의 삶은 여전할까? 다시 한번 두 잼민이의 삶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얘들아 아저씨야. 엄마가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랬는데. 밀착 취재 PD 아저씨야. 왜 1편 올릴 때 왜 잼민이의 삶이라고 했어요? 잼민이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했잖아요. 검은띠 맛 좀 볼래요? 여전히 아빠 벨트를 메고 까부는 잼민이들. 아저씨 근데 지금 몇 시예요? 9시. 아! 온라인 수업 늦었다! 아저씨 때문에! 내복 차림으로 급하게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한다. 저 어제 여기서 잤어요. 우리 12시까지 놀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우리 엄마 아빠 출장 갔거든요. 시간이야. 컴퓨터가 느려서 그랬다고 하자. 그래. 선생님 저 출석이요. 저도 출석이요. 슬기랑 선양이 지각. PD 아저씨 때문인데. 어미 이런 어린 양 같은 느낌이죠. 아저씨 우리 선생님들 예쁘죠? 소개시켜드릴까요? 선양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노처녀예요. 얘들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 존나랑 세트로 욕을 같이 붙여주시면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수업 태도는 똑같다. 그것도 모르고 열정을 다해 수업 중인 선생님들. 그럼 10분 쉬었다가 2교시 음악 수업 할게요. 야, 우리 둘이 보자. 아저씨, 10분 되면 말해주세요. 수업 대화는 사뭇 다른 눈빛. 얘들아, 10분 다 됐어. 아, 벌써? 아, 야, 음악 시간이다. 야, 이쁘다. 선생님도 분명 소리 끄고 계실 것 같다. 아저씨, 저희 잘 불려. 아저씨, 귀에서 피나요. 보건 선생님, 오늘 수업 끝. 드디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났다. 야, 온라인 수업 끝났다. 우리 방탄 오빠들 가요대전 나온 거 보자. 그래, 나 그때 엄마가 자라고 해서 못 봤어. 아, 진짜? 빨리 가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방탄 오빠들에게 달려온 잼민이들. 아저씨, 저희 암이에요. 이거 보세요. 근데 카메라가. 그럼 우리 오빠 머리 잘리잖아요. 이거 명예훼손, 아니 신체훼손이야. 맞아. 그리고 우리 오빠들이 2020년에 올해 앨범상,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디 이어상, 올해 가수상, 올해 노래상 받았어요. 너넨 학교에서 상 받은 적 없지? 책상이요. 공부하러. 아저씨 지금 비웃은 건 명예훼손이에요. 선 넘었어요. 아, 오빠! 근데 나 이제부터 최애 오빠 바뀔 것 같아. 누구로? 비 오빠. 야! 비 오빠는 내 거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내 거야. 너는 비 말고 깡춤추는 비 아저씨나 좋아해. 싫어. 그 깡춤 이상하단 말이야. 너 진짜 맞을래? 방망이 안 주면 내 목 더럽게 한다. 너 예쁘면 다냐? 나 예뻐서 다야. 얘들아, 왜 그래? 벌써부터 남자 때문에 싸우고 눈물까지 흘리는 잼민이들. 빨리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 미안해. 이제부터 네 최애 안 건들게. 다 같이 좋아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 같이 틱톡 찍을래? 그래. 언제 싸웠냐는 듯 사이좋게 틱톡 촬영 기획 중이다. 야, 우리 이 노래로 패션쇼 찍어서 틱톡에 올리자. 중학교 언니들 스타일로 입자. 그래,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저희 다 입었어요. 누가 봐도 딱 잼민이다. 야, 너 완전 중학생 같아. 그럼 우리 틴트만 바르고 시작하자. 그래, 이따 이제 패션쇼 시작하자. 마지막은 둘이 같이 나오자. 어, 그럴까? 지랄들을 한다. 이제 작품을 확인하는 잼민이들. 야, 너 완전 섹시해. 야, 너도 장난 아니야. 우와, 완전 예쁘다. 야, 빨리 올리자. 그래. 추천, 추천. 어, 추천. 반말하는 애 있단 말이야. 아, 서. 어, 레이딕션. 추천 뜨면 댓글 달아달라고 말했어. 아저씨도 틱톡 해요? 아저씨 예런이 알아요? 문야일은 아는데. 누구야? 그 사람도 틱톡커예요? 뭐야? 야, 우리 이렇게 입은 김에 사진 찍자. 어, 그래. 스노우로. 이 정도면 스노우에서 고소하지 않을까? 야, 효과 조금 더 하자. 얘들아, 보정이 너무 심한데? 화장이 너무 어색해. 초등학생은 화장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거 완전 인건비 모독이야. 뭐라고? 사생활 침해라고요. 얘들아, 너네 숙제는 안 하니? 근데 아저씨, 초딩은 숙제만 해야 된다는 법 있어요? 미안하다.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숙제 안 대놓고 말이 많은 잼민이들. 근데 독후감이랑 일기 써야 되는데 종합장이랑 일기장도 없고 어떡하지? 아, 나도 샤프 사야 되는데? 야, 그럼 우리 사러 가자. 그래.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우리 아빠 수염으로 만들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야. 거짓말. 진짜야.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 구두를 신는 잼민이들. 이거 완전 신데렐라 구두. 이제 갈까? 가자. 종합장을 사러 나온 갓 태어난 기린 새끼들. 나 5,000원 받았다 엄마한테. 종합장 5개 살 수 있어. 진짜 부럽다. 빨리 가자.
본격 종합장 쇼핑을 시작하는 잼민이들. 다이어리 꾸미기 닫고 스티커로 공책 사지 말고 닫고 스티커 살까? 어 그럴까? 얘들아 공책 사야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우리 이거 사서 같이 교환일기 쓸래? 야 이거 너무 초딩 같아. 그치 좀 유치하지? 응. 얘들아 숙제할 공책 사야지. 초등학생은 숙제할 공책만 사라는 법 있어요? 이거 완전 인건비 모독이에요. 나 이제 연필 안 쓰고 샤프 쓰거든. 나도. 이거 예쁘다. 야 그거 지서연이랑 똑같아. 그럼 다른 거 살래. 응. 어, 나 이거. 오 예쁘다. 나는 이거. 그럼 이거 사서 가자. 빨리 가서 일기랑 독후감 써야지. 빨리 가자. 새 노트 뜰게. 새 노트를 뜯고 숙제할 준비를 하는 잼민이들. 문득 초등학교 때 추억이 생각난다.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글 어주는 아니야? 저 글짓기 상도 받았거든요? 책상만 받아봤다면서. 후감은 스스로 써야지. 그냥 한번 쳐본 거예요. 스스로 쓸 거지? 아 이거 책 안 읽었단 말이에요. 에이씨 이걸로 바꿔야겠다. 아! 일기 보지 마요. 사생활 침해야. 일기 시작 국룰은 역시 오늘은이다. 오늘은 아저씨랑 촬영을 했다. 아저씨가 인건비 모독도 하고 사생활 침해도 했지만 재밌었다. 정 들은 것 같다. 빨리 마스크 없이 태권도 학원에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태권도 용인 태권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바보. 야 조혜준 죽을래? 예준이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아 뭐야 사생활 침해야. 취미는 유튜브 영상 찍기, 잘하는 운동은 댓글로 등산하기인 잼민이들의 삶은 여전할까? 또다시 대한민국의 미래 잼민이들의 삶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밀착 취재 PD 아저씨야. 밀착 취재 아저씨? 아저씨 방탄 오빠들 몇 명인지 알아요? 이거 맞히면 문 열어줄게요. 7명? 에? 아저씨! 아저씨도 아니었어요? 아니 딱 그렇... 우리 방탄 오빠들 덕질 활동 중인데 아저씨도 같이 해요! 벌써 피곤하다. 가위로 방탄 사진을 자르고 있는 잼민이들. 저희 오빠들 잘생겼죠?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 미안. 우리 오빠는 잘생긴 사진 모든 곳에 다 붙일 거예요. 자꾸 스티커로도 쓰자. 어 그래! 잼민이들에겐 학교 미술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이다. 어, 오빠 귀 안 잘리게. 오빠 고음 만들지 마. 오빠 이제 붙이러 가자. 그래. 아 오빠! 사진도 찢어지고 잼민이의 마음도 찢어졌다. 짜증나. 야 풀려 붙여. 됐다 이제 붙이러 가자. 순식간에 기묘한 소년단이 됐다. 예뻐 얼굴 완전 작죠? 이거 냉장고. 나는 오빠 생각하면서 자야지. 이게 제 드림캐쳐예요. 하나 여기다 붙여야겠다. 인터폰을. 오빠가 꽃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 같잖아요. 인터폰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여기 TV 올 때 오빠 얼굴 계속 봐야지. 그럴 거면 유튜브로 방탄 뮤비나 보지. 여기다가 또 붙이고 이쪽에다가 예쁘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 야! 아미다! 이거 우리 오빠 건데? 우리 오빠도 아미인가 봐! 남자 아미 흔치 않은데! 우와! 갑자기 전국의 군인이 방탄소년단 팬이 됐다. 웬일로 잼민이들이 공부를 한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 방탄 늦덕이라서 요즘 방탄 영어 벼락치기로 암기하고 오빠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군번도 아니고 아미 번호가 있다. 거시속다. 거시속다. 7년 뒤에 볼 모의고사도 이렇게 열심히일까? 야 우리 이제 방탄고사 서로 내주자. 그래 문제 낸다. 어저 갱덕의 뜻은?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좋아! 이제 차례 아포 방포의 뜻은? 아미 포에버 방탄 포에버!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자, 주관식이다. 김석진이 태어난 섬은 흰섬. 아, 내가 낼게. 방탄소년단 이름이 될 뻔했던 후보 중 하나는? 아, 이거 아는데. 잼미나미에게 위기가 왔다. 워싱턴 소년단. 땡. 영네이션.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해. 야, 오빠들이 삐진단 말이야. 아, 찍지 마요. 우리 오빠들 본다고 해. 평생 볼일 없을 것 같다. 아저씨가 아미니까 아저씨한테 문제 하나 낼래요. 그래. 비의 이상형을 말하시오. 예쁜 여자?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정답은 볼매고 나만 챙겨주고 겉은 시크하고 속은 따뜻한 자신이 가져다 준 돈을 아껴 쓸 줄 아는 여자.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이다. 아저씨 야떡이죠? 야떡이 뭐야? 야채 떡볶이? 야떡은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팬이라고 하는 양심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별게 다 양심 없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진짜 열심히네. 너희 혹시 꿈이 뭐니? 아이돌 돼서 방탄 오빠들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부터 오디션 볼 건데, 그래서 5학년이라 얼마 안 남아서 저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저번에 안무 연습 해오기로 한 거 서로 봐줄까? 그래. 갑자기 모의 오디션을 본단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을 꿈꾸는 10년생 임슬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고 명예훼손하면 신고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원스로서 계열받는다. 표정만큼은 이승철이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나가보세요. 네. 어땠어? 일단 너는 표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춤을 몸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춤도 엄청 잘 추는 건 아닌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더럽게 예리한 척한다. 그래? 그럼 알았어. 다음 너 차례. 그래. 안녕하세요. 아이돌을 꿈꾸는 10년생 임선양. 그리고 인건비 모독하면 제가 신고합니다. 오디션 인사 때도 신고 드립은 필수다. 시작하세요. 네. 손목에 관절이 빠진 것 같다. 진짜 너무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시켜주세요. 어땠어? 완전 잘했지? 너는 아이돌 춤이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 같은 춤은 하계회에 엄청 어울려.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다. 아, 무슨 하계회야. 너도 아이돌 안 어울리거든? 너도 오디션 보면 바로 떨어질걸? 너는 하계회도 못 나갈걸? 아니야, 나 저번에 하계회 나가서 박수 엄청 받았거든? 그거 니네 엄마 보면 친 거야. 니가 뭘 알아? 너 명예훼손이야? 너는 사생활 침해거든? 얘들아, 왜 그래? 됐어, 나 아이돌 안 해! 나도 아이돌 안 해! 누가 아이돌 시켜준다 그랬나? 한바탕 싸우고 나서 서로 말도 안 섞는 잼민이들. 친구랑 화해해야지. 됐어요. 제 패토나 할래요. 친구랑 화해 안 할 거야? 뭘 박은다는 걸까? 제페토로 화해 후 재회하는 잼민이들. 우리 이걸로 먹방 찍을래? 그래. 오늘은 선배 유튜버 띠의 컨셉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10년생 슬기 선양 슬기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게 머랭쿠키. 머랭쿠키, 조스바 젤리, 꼬북칩 이렇게 먹방 해볼 건데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내면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뭐라는 건지. 그리고 댓글로 악플 달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인건비 모독으로 신고합니다. 악플 달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 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척도 필수다. 그럼 들어주세요. 먹방을 시작하는 잼민이들. 엄청 맛있고요. 바삭바삭합니다. 저는 4개 한 번에 먹어볼게요.
소리가 엄청 좋죠. 아니 머랭국이는 엄청 달아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엄청 답니다.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한다. 그런데 이거 먹고는 양치질을 잘해야 돼요. 한번 뭐 상어 생각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이 모자라다.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는 제가 소리 잘 들으려고 토끼 모자 썼는데요. 그래도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립니다. 난 귀가 크니까 들립니다. 여기 안에 이거 머랭국이랑 초코우치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섞어먹는 유튜브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예요.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잘 봤어요? 얘 원래 꿈이 아이돌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른 악플 부탁. 지들끼리 아주 명절 분위기다. 댓글로 다음에 뭐 먹었으면 좋겠는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드디어 먹방 촬영이 끝이 났다. 됐다. 이제 키네마스터로 편집하자. 그래. 아저씨. 아저씨도 편집하느라 힘들죠? 우리도 비슷해서 그 기분 알아요. 고생님 많으시네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 너 악플이라고 한 거 같아. 그렇게 잼민이들의 영상 편집은 키네마스터 15분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6학의 이기주 오빠한테 가서 직접 초콜릿 줬잖아. 진짜? 야, 너 완전 멋있다. 아저씨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았어요? 아니. 어르신이 불쌍하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미아 발언은 아니었어요. 알아. 야, 우리 엔조이 커플 먹방 보면서 다음 먹방 기획하자. 그래. 우와, 맛있겠다. 소리 진짜 좋다. 근데 민수 오빠랑 라라 언니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아니지. 내는 사랑스러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로 등산을 한다. 나도 남자 좀 만나고 싶다. 나도 나 남자 안 만난 지 세 달이야. 아저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아무래도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아저씨 제페토에서 여친 만들어요. 아니 괜찮아 난. 나 라라 언니한테 팬아트 보내서 다이렉트 보내야지. 그러면 나는 민수 오빠한테 보낼래. 먹방 기획한다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잼민이들. 야 너 완전 똑같이 그렸다. 야 너 진짜 잘 그린다. 그치? 그리고 휴지거리를 그리는 건가? 동공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잘했다. 나도. 아저씨 우리 잘 그렸죠? 그래 화가해도 될 것 같네. 그럼 우리 꿈 화가로 바꿀까? 꿈이 비트코인 마냥 계속 바뀐다. 일단 이거 보내자. 그래? 라라 언니한테 답장 왔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카메라맨 아저씨는 꿀 파는 것 같은데 PD하면 좋아요? 좋지. 그러면 우리도 화가해서 PD로 꿈 바꿀까? 그래? 그러면 저희 카메라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연습할게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줘봐요. 연습한다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할 말은 다 해놓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로 뭐든 해결하는 두 잼민이들의 삶은 여전할까? 또다시 대한민국의 미래 잼민이들의 삶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만나자마자 얘들아! 소리를 지르며 냅다 도망을 가는데 얘네들 왜 그러는 거지? 씨발! 지금 욕한 거예요? 아저씨 인건비 모독한 거 해명해주세요.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욕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 너는 학교 가는 날이구나? 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서 얘 조혜진한테 고백한대요.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얘들아! 학교 가야지 학교. 네. 고백 잘하고. 아니라고요. 어쩌나. 여전히 똥꼬 발랄 그 자체다. 수업을 듣기 주요? 시작한 잼민이들. What would you like? I'd like fried rice. I'd like fried rice. 야, 너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조혜주한테 고백할 거야? 조혜주 안 좋아한다고! 뻥치시네! 너 좋아하는 거 엄청 진하거든? 지금까지 내가 눈치챘어! 야! 근데 이 언니 엄청 예쁘지 않냐? 어떤 유튜버 닮았는데? 예쁘다! 어디? 안 예쁜데? 별론데? 야 너 말 돌리지 마! 아니 말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아한다고! 아니 조혜주를 좋아하는 내가 옛날에 좋아하고 지금 안 좋아해! 그리고 너한테... 이소냥이 왜 떠들어? 그냥 책 보고 얘기한 건데요. 조용히 해. 내가 안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너가 사실대로만 얘기해.
야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너 조혜준한테 고백하지마. 고백 안 한다고. 고백 안 한다고 했잖아. 아 짜증나. 번개호흡 제1형 병력이 쌈. 짱남 예준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가는 잼민이. 야 조혜준. 왜?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그거 봐라. 나 저녁에 뭘 보내야 되는데 신량TV 그건가? 아 몰라! 보든지 말든지! 야 너 조혜준한테 고백했어? 아 안 했어! 몰라! 뭐야 언니! 차라! 경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잼민이들. 야, 나 오늘 집 가서 슬라임으로 고백 영상 만들게 할 건데 나 좀 도와주라. 우와 멋있다. 너 조혜주한테 슬라임 고백하게? 응. 우와 내가 도와줄게. 그래. 아저씨, 아저씨도 슬라임 고백 해봤어요? 아니 그딴 건 모르는데. 아유 뭐 얼마나 멋있는 건데 진짜 바보. 그럼 일단 문구점으로 가자. 그래. 본격적으로 슬라임 고백을 준비하는 잼민이들. 영상에 키넬마스터에 조혜준 좋아한다고 자막 넣을 거야. 어 나 카메라 엄청 잘 찍어. 그래!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 그래. 일단 내 손부터 찍어주라. 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왜? 아!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닦는데. 그렇게 하면 지문이 묻을 텐데. 지문이 뭐예요? 해명해주세요. 어, 아, 아니야 그냥 해. 뭐야? 하나 둘 셋. 매니큐어 말리는 건가? 씹다 뱉은 껌 같다. 예준이 사랑합니다. 잘 나오고 있지? 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펴주면 사귀자는 멘트 나오게 할 거야. 야 너 완전 의젓해. 근데 그게 고백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저씨는 무슨 상관인데요? 잘 나온 거 맞아? 어. 한번 그럼 확인해보자. 그래. 손에 슬라임을 다 묻히고 휴대폰을 만진다. 완전 잘 찍었지? 여기 딱 자막 하트랑 같이 나오게 했다! 우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찍어주라. 잠깐만 다시 찍어주라. 어, 찍을게. 오우. 저러면 닦는 의미가 있나? 이제 다 닦았다. 됐어! 찍을게!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가는데 이거는 금세 하트입니다. 화면의 반이 카메라맨 손가락이다. 근데 구도가 뭐라고요? 아 아니야 아니, 잘하고 있어. 야 엄청 잘 나와. 네 손가락이 잘 나온다. 그렇게 찍는 게 아닌데. 그럼 뭐가 나왔나요? 참견하지 마세요. 어 미안해. 어 잠깐만 나 제페토 메시지 답장 좀 할게. 그래. 짬짬이 제페토도 필수다. 다시 찍을게. 알았어. 시작. 어이구 불쌍해라. 아저씨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트. 나. 뭐가 하트라는 거지? 이제 인사합니다. 어. 제 고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구독, 좋아요 하면 신고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왜 신고하는 걸까? 이제는 한번 키넬마스터로 편지 해볼게. 그래. 아저씨도 키넬마스터 편지 가르쳐줄게요. 난 괜찮은데? 영상 편집을 시작한 잼민이들. 슬라임 고백합니다. 아, 하트, 하트도. 이렇게 깜빡이면 또 괜찮아. 어, 이거 저것도. 어, 이거 완전 좋아. 어, 완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저씨가 늙어서 못 보는 거겠죠? 그래서 안경 썼잖아요? 직원 마렵다. 이번엔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하트 3개 이렇게 할래. 우와, 완전 감동적이야. 지들끼리 아주 신났다. 이제는 마지막 자막으로는 뭐를 쓰지? 조혜준 임선영 오늘부터 1위! 아! 새끼 고라니가 따로 없다. 아 진짜 어떡했어! 안 했어! 많이 부끄러웠는지 팔이 녹아내렸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외계인이 보낸 협박이다. 그럼 이제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 어? 키네마스터 마크 안 지우는 건 국룰이다. 영상을 완성하고 슬량TV에 업로드를 준비하는데. 아 야! 나 못 올리겠어! 나랑 1위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댓글로 1위 하자고 답글 달라고 하자! 아 그리고! 드디어 슬라임 고백 영상을 올리는 잼민이. 어떡해! 아 부끄러워. 의미 없는 이모티콘도 필수다. 올리자!
빨리 빨리 올려. 딱했다. 하나 둘 셋.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하트 진짜 커. 이제 인사합니다. 어. 이제 제 고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플과 구독 좋아요 하면 신고합니다. 근데 댓글 계속 안 달리는데. 아니야. 이렇게 엄청 심중하잖아. 맞아. 어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 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괜찮아. 30분 동안 댓글이 안 달렸는데. 아직 예준이 댓글 안 달렸어? 네. 그거 차인 것 같은데? 아저씨 선 넘었어요. 비하 발언이에요. 해명하세요.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저씨가 농담한 거야. 왜 댓글 달렸어? 아 뭐야. 이씨 노주민이잖아. 퍼고도 아니고 사고는 뭐냐. 어? 어? 에? 이 사람 뭐야? 허? 미안해 미안해. 이게 그 유명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인은 맞춤법도 모르면서. 내가 제 댓글로 반박해줄게. 맞춤법 충고도 해줘야겠다. 너 말 진짜 잘한다. 어 한다? 응. 도찐 개찐이다. 어 댓글 달렸다. 어? 예? 어? 야 이번에 내가 한번 잘해볼게. 어 GJ. 빨간 줄은 장식이다. 내가 저학년 혼내줄 수 있어. 완전 무서운데? 응. 까불고 있어. 진짜 짜증나. 어, 댓글 달았다. 어, 어. 나도 고학년인데 깝치지. 야, 얘 뭐야? 야, 댓글 또 달자. 내가 또 달아가지고 혼내주자. 근데 얘들아, 고백 영상에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먼저 선 넘었잖아요. 나 짜증나. 예준이 댓글 달렸다. 드디어 예준이의 댓글이 달렸다. 강력 있게 집 앞으로 부르는 남잼민이. 이리리래요. 이리리래요. 아, 장난이야. 내가 내일 학교에 다 말해야지. 그 틴트는 왜 바르는 거야? 어우, 알겠어, 알겠어. 와, 어떡해. 아, 너 따라오지 마. 아저씨, 너 따라오지 마요. 왜냐면 이거 사생활 침해고, 사생활 침해면 제가 다 아프리랑 같이 신고합니다. 어, 무서워. 따라오지 마. 우리도 따라 나가요. 어 그래. 어, 저기다 저기다. 대충 재민이들끼리 오늘부터 1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듯한데. 어쭈 저것들이. 와 아저씨 사생활 침해야. 선영아 내가 지켜줄게. 아저씨 누구예요? 어휴.